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금융 경제 수장들입니다. 이들이 2024년 새해 내놓은 첫 메시지가 엄격 대응이라고 하는데 입으로만 그럽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가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가계부채 심각하다. 지금 현재 부동산이 매우 하락할 수가 있다.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한국이 낮은 거에 대해서 입으로만 자꾸 해명 비슷하게, 변명만 계속해 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 이창용의 뭐 딜을 캐겠다고 했는지, 어쨌는지, 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두고 봐야 될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한 부분들을 해야 될 때, 하지 않았던 그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 누굽니까? 이복현이라고 하는 금융감독원장. 결국에는 피감기관들을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피감기관에 있는 대표들하고 해외 외유 나가는 그런, 그냥 사실상 개막장이죠. 감사를 하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면 무슨 짓이 있겠습니까? 그냥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에 있는 김주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원장.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기 전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죠. 대한민국의 이제 진정한 관료였습니다. LG카드를 이제 부도 처리한 이제 재계의 조종사자였죠. 그만큼 그가 다시 올 만큼 한국의 경제가 매우 암울했고 매우 위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고승범이라고 하는 이가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걸 판단하고 그냥 경질 시켜버렸죠. 그리고 안치니가 저 김주현이라고 하는 이입니다. 관상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제대로 한국의 경제를 챙길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사리사욕만, 사적 이익만 추구할 인간으로 보입니까? 참 암울하고 씁쓸한 게 아무런 사명감이나 책임감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이들이 저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경제 수장들만큼은 좀 괜찮은 이들로 좀 채워줘야 이 풍전등화와 같은 한국의 경제가 좀 바로 잡힐 수 있을 텐데, 지금 아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우 암울하죠. 여기에 더 빙점을 찍는 건, 이번에 그 무책임하고 관피와 모피하라고 얘기했던 추경호보다도 더 심한 최상목이라고 하는 이가 경제부총리로 이제 앉혀졌습니다. 그는 지금 앉자마자 무슨 짓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위험하다며 85조, 100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앞으로 국민들의 세금, 니네들 앞으로 다 죽었어. 국민들 세금 앞으로 2배, 3배 낼 각오해. 담뱃값 4,500원에서 8,000원 안 돼. 담뱃값 2만 원 내. 국민연금 18%, 20% 내. 뭐 의료보험 2배 내.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세금, 니네들까지 세금 적게 내고 좋았지. 세금 이제 2배, 3배 낼 생각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2배, 3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올리려고 이제 지금 밑밥 다 깔고 있죠. 그걸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로 그냥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입니다. 뭐 부동산 PF 등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복현은 부실 기업의 자기 책임 원칙이, 김주현은 가계부채 등의 책임을, 위험을 강조했답니다. 금융 불안 요소에 엄격히 대응하겠다.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거죠. 입으로만. 말로는요, PF 대출 관련해가지고 재정 투입이나 부채를 늘리는 식의 임기응변하지 않겠다. 과연요? 지키십시오, 제발. 그런 것들을 지킨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신들을 기억할 겁니다. 애국자로. 근데 지금 이제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실제로는 경제 매국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의심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통화 정책 관련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추구하겠다. 경기 회복하고 금융 안전에 필요한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한다. 입으로만 떠들어대지 말고 금리 내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기회를 다 놓쳐가지고 지금 여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뭐 말하는 꼬라지가 이뭐 정치인처럼 얘기하고 정치인처럼 실질적인 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부실 기업에 엄격하게 이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무분별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쓰레기들 쓰레기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김주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위험 요인이다. 뭐다 위험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 뭡니까?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 결국에는 참 개막장짓을 벌리고 있는 저들이 대한민국을 말한 이제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악의 축들입니다. 악의 축들. 빌런들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최소한 수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다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한국의 경제가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경제가 더 참혹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 대출을 권유하고 권장하고 있고 금리 낮춰서 정책금리를 이용해가지고 대출 받으라고 계속 꼬드기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게 바뀌겠냐?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주식 양도세 이제 기준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주고 그냥 개막장짓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려고? 어쩌자고 저러는 걸까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제 부분들만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최악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다. 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무서워하고, 정말 긴장해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무던히 염려스럽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과연 있는 걸까? 희망을 기대해도 되는 걸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2024년, 5년, 6년, 7년, 8년.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매우 심각한 긴축으로 들어간다. 더 이상의 대출은 없다. 더 살벌해지고, 더 삭막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살아갈지를 잘 궁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던히 착실하게, 성실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돈 만 원이라도, 단돈 천 원이라도, 악일 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